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옴니시스템, 세 번째 대덕전자, 마지막 이루온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철도 방산 플랜트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,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주에 좀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일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. 오늘 17일이죠. 정의선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쇼트램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빈살만 측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쇼트램과 고속철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추이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특징을 나타내줬었는데 올해 들어서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3분기 연결 영업이익도 318억 5로서 전년 대비 301% 성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실적 대비 주가가 여전히 좀 저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좀 고점을 8월 달에 좀 형성을 하고요. 11월 달부터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서부터 좀 모아가신다라면 전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을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.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옴니시스템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디지털 계량기와 계측기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3분기 매출액이 233억으로 영업이익 1억 6천만 원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한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옴니시스템 역시 사우디 투자부의 한국 기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전일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아랫골을 달아주면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진 역시 사우디발 뉴스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많은 조정을 이후에 11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술적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현대로템과 옴니시스템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우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